다음은 대출 소식 연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5대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모두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신용대출도 금융당국이 권고한 연소득 수준으로 일제히 낮아졌는데요. 현재 당국이 가계부채 항목 30가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대출 규제 압박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일부 은행들이 추가로 또 대출 한도를 더 낮춘다고요. 그렇습니다. 농협과 국민은행이 각각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5대 은행 신용대출 한도는 모두 연봉 이내지만 농협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대출은 연봉 이내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마이너스 통장은 3천만 원이 최대입니다. 사실 일부 은행들에서는 이런 조치가 발빠르게 지난달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대출 증가세가 좀 잡혔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직 그렇진 않습니다. 전체 가계대출은 최근 보름 사이 2조 7천억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8조 8천억 원대였는데 지난 14일 기준으로 701조 5천억 원대로 늘었습니다. 또 이 가운데 신용대출은 141조 8천억 원대로 지난달 말보다 9천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라면 앞으로 추가 조치 가능성도 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어떤 대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따라 추가 규제가 시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난 뒤 20개에서 30개에 달하는 세부 항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경우 진행하겠다는 것이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이 한도 축소만으로 대출 규제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